아, 안녕하세요. 저는 비즈캠을 소개할 임호범이라고 합니다. 비즈캠은 누구나 쉽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머신 비전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요. 인스피라지에서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첨단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윈도우 기반의 위저와 리눅스 기반의 웹스펙트라고 하는 두 가지 비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비전 플랫폼 구성을 위해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저 최신 버전인 위저 프로하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머신 비전인 RTU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비전은 활용도하고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개발과 사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빠르고 강력해야 되고 또 안정성이 뛰어나야 되고요. 하드웨어는 다양한 검사 환경에 맞도록 다양하게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함께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숙련된 프로그래머하고 그리고 다양한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고급 인력들은 채용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연봉도 아주 많이 높습니다. 근데 비전을 담당했었던 그런 담당자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회사를 옮기거나 그 일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부분이라든지 쌓아온 그런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들이 함께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후임자가 들어와서 그 일을 넘겨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게 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시간이 소요되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시스템이나 프로젝트 전체를 사용하지 못해서 처음부터 새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머신 비전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쓸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그런 작업이 쉽지 않고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을 들여가게 되는데요. 비즈캠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머신 비전을 개발하거나 어떤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최고의 기술력을 포커스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아주 싸게 만드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비전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없애는 데 포커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리고 위저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점들을 손쉽게 해결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머신 비전 솔루션을 보유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의 모토는 여기 있는 것처럼 Complexity to Simplicity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부분들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게 저희의 그 비즈니스의 목표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복잡한 부분들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고 그리고 표준화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비숙련자의 러닝 커브를 급속하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속도와 효율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RTU 생태계는 이러한 장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머신 비전의 패러다임을 바꿔드릴 위저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캠은 스마트 빌더와 위저 1.0, 위저 2.0을 거쳐서 지금 위저 3.0인 위저 프로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위저 프로는 비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머신 비전 개발 플랫폼입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쪽에 있는 이러한 툴들을 이쪽 영역으로 끌어놓으면 그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래밍이나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제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헬콘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 구성된 각각의 툴들은 대단히 강력하면서도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또 UI 디자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기능이나 로고 등의 디자인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위저 프로의 구성 화면입니다. 대부분 다 심플하게 만들어놔서 직관적이고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전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해 놓았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기능이라는 건 그런 부분인데요. 원하는 형태와 기능의 GUI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위젯을 사용해서 해당 매개변수에 연결해주고 원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쉽고 빠르게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로고를 집어넣고 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디자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도구에 옵션 모듈로 다양한 기능과 솔루션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다채널 조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양각이나 음각 그리고 반사가 심한 그런 부분들을 OCR을 제대로 읽어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부분은 인투잇 AI 머신러닝인데요. 이것들도 만들어져 있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모듈들을 아까 보신 작업 공간으로 끌어다 놓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간단히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조금 그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사했던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제품은 이동 중인 컨베이어에서 초당 20개의 코드를 읽어드려서 결과를 전송해서 처리한 그런 사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툴들을 이쪽으로 배치하고 실행시키면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 중인 컨베이어에서 초당 7개의 플라스틱 병의 OCR을 판독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인식되었는지 확인해서 결과를 처리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에 인쇄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굴곡이 생기고 반사가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읽어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잘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대의 카메라로 태블릿 패널을 정렬했던 사례입니다. XY 좌표하고 각도를 계산해서 정렬하고 그 정보를 활용합니다. 금속 부품의 위치 정보와 각도를 검사해서 그 결과를 로봇으로 보내주고 원하는 트레이에다가 고속으로 픽앤플레이스한 사례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나가고 있는 이 제품은 검사에서 불량으로 판별된 제품입니다. 저런 제품들은 그 뒤처리하는 그 후단 처리 부분에서 다시 옮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드커버를 검사했던 사례고요. 예, 저는 이미지들을 분석을 해서 불량이나 우리가 검사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채널의 조명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캡처하고 표면 배경에 존재하는 노이즈를 제거해서 분석한 후에 원하는 결과를 표시합니다. 양각이나 음각 또는 사출물이나 표면이 고르지 못한 제품 등의 검사 시에 유용한 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탈 캐스팅 돌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OCR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OCR 검사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영상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라고 하는 이렇게 네 방향에서 4채널의 조명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그 결과를 뽑아내서 거기에서 이미지 분석 툴로 정확한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게 되는 그런 툴인데요. 예,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위저 3D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D는 개발하고 사용이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근데 위저를 사용하시면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다양한 3D 카메라가 통합되어 있어서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하기 쉬운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평탄도 검사를 진행했던 사례고요. 이러한 높이 정보, 위치 정보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건 FOV는 30mm이고 그리고 반복성은 10마이크로미터 언더로 진행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핀 높이 검사의 사례입니다. FOV는 30mm 그리고 역시 반복성은 10마이크로미터 이내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세 가지의 3D 부분은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 3D 카메라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루시드하고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리고 LMI의 3D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욱 다양한 3D 카메라를 위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티그레이션 시키는 작업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위저 프로를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RTU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TU는 프로그램에 개발 필요 없이 전원을 연결하고 파라미터만 설정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패키지입니다. Ready to use의 약자고요. 예. 사용하실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전원만 연결하고 파라미터만 세팅해 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을 최소화하고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버전의 머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사용하도록 개발됐지만 개발된 배경에는 위저 프로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 테스트를 다 완료한 상태에서 공급을 해드리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쉽고 빠르지만 강력하고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RTU는 프로그램이 탑재된 비전 컨트롤러와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컨셉으로 개발돼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엑스박스나 뭐 플레이스테이션처럼 그냥 게임기를 사용하듯이 꺼내서 전원을 연결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실행시키시면 바로 비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싱가포르 직원의 아들입니다. 개빈이라는 친구고 8살 학생인데 저희 말씀드렸을 때 RTU가 이제 쉽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8살 아이한테 RTU의 컨셉을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비전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려주고 만들어 보게 했습니다. 짧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비전 쪽에 그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니고요. 그냥 엄마 따라서 회사에 와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봐 해서 그걸 간단하게 배우고 진행을 한 그런 예입니다. 느낌은 게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위저를 지금 구동하고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로딩하고요. 그럼 저런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정보를 통해서 예, 접근할 수 있는 레벨들이 따로 나눠져 있고요. 예, 여기 뉴를 누르게 되면 끝에서부터 이미지, 얼라인, 1D, 2D, OCR, 블럭, 메저먼트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러한 버튼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따라가면서 클릭하고 파라미터 세팅하고 클릭하고 파라미터 세팅하고 이렇게 하면 이걸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뭔가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뛸까요? 저 이 영상의 뒤쪽 부분에 한 요 정도까지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전체 영상 길이가 한 5분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아까 인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8살짜리 개빈이라는 친구가 위저 RTO를 이용해서 코드를 읽어드리고 글자를 인식하는 OCR을 진행하고 길이 치수를 측정하고 그리고 유무 검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이 RTO를 처음에 만들어냈을 때 전문 엔지니어나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현장에 직접 그 현장 담당자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쉽게 만들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컨셉 하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요. 방금 보여드린 게 짧은 비디오지만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저 인투잇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그런 인공지능의 영역 안에 머신러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딥러닝은 그 머신러닝의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머신러닝 솔루션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실제 현장에서 라인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넘어야 되는 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노력적으로나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직 충분치 않아서 그 조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딥러닝보다는 머신러닝 쪽에다가 포커스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위저 인투잇은 AI 머신러닝 기반의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입니다. AI 머신러닝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룰베이스 기반의 어떤 비전하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양품 제품 50개가 있으면 됩니다. 양품 50개의 제품을 스스로 학습해서 양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는 제품들을 불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독특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보자면 학습 시간이 1분이 안 됩니다. 50개 정도의 제품을 촬영을 하고 그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뭐 1분 내외 정도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라인에서 사용을 하실 때 뭐 재학습을 위해서 시간을 뭐 몇 시간씩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라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짧은 그런 재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방 원하는 형태대로 이제 손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프로그래밍이 없이 간단한 파라미터 세팅만으로 사용 준비가 다 완료가 되고요. 역시 개빈한테 또 이거를 시켜봤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거는 이제 폰 글래스를 머신러닝으로 검사를 한 건데요. 이것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트레이닝 모드에 들어가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사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 내용들도 전부 이제 한글로 다 작업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 본사에서 이렇게 찍은 부분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있어서 약간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방금 비디오도 한 5분 정도의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저희가 데모를 위해서 찍은 거기 때문에 이미지들을 미리 취득을 해놨고 50장의 양품 이미지하고 그리고 검사를 위한 불량 이미지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지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5분 동안
어린아이가 AI 머신러닝의 어떤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결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린 걸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RTU 3D 검사의 RTU 솔루션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것처럼 RTU 3D는 이제 6개의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RTU 시스템은 다 동일합니다. 상단에 있는 이러한 버튼을 따라가면 됩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따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들을 설정해주면 그러면은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3D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쉽게 배우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저 프로를 기반으로 하는 RTU 생태계를 구성하려면 첫 번째로는 아주 많은 RTU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골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RTU들을 대단히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는 바이브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집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브스는 위저 프로 플랫폼을 사용해서 응용 프로그램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 집단을 저희는 바이브스라고 부릅니다. 개인 개발자나 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고객들을 통해서 판매되는 제품의 라이센스에 대한 일정 수익을 보상받게 되는 그런 개발자 집단이 이 바이브스 커뮤니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바이브스를 통해서 개발된 RTU 솔루션들은 비즈 솔루션 스토어라고 하는 그런 공간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비즈 솔루션 스토어는 사업 부문과 제품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쉽게 찾고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카메라나 렌즈나 조명 등은 솔루션과 함께 미리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은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쉽게 트레이닝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저 프로를 기반으로 하는 RTU 앱의 사업 플랫폼이 바로 비즈 솔루션 스토어가 되게 됩니다. 장비 제작사나 시스템 인티그레이터 그리고 고객들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데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을 선택하고 설치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RTU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자는 게 저희의 취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약 50개 정도의 솔루션을 탑재한 비즈 솔루션 스토어가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검증된 솔루션들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강력한 위저 프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RTU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검사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건강한 머신 비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저 프로라고 하는 안정되고 강력한 비전 솔루션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RTU를 생성해내고 그 RTU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고 저희 비즈캠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